7페이지 하는 중이고요. 바이의 뜻을 어떻게 시험 보겠어? 그러니까 바이 플레인 불러주고, 바이 이메일 불러주고, 바이 제임스 조이스 불러주고, 바이 321을 불러주면 너네가 이뜻 써야지. 이해하니? 네.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뜻이 있구나. 아, 솔직히 이거 니네 이거 안 해도 다 알아봐. 여기서 이거를 뭐뭐로라고 못하겠어. 방법 뭐뭐로 이거 못하겠어. 근데 한 번은 해봐야지. 니네 나한테 해보는 거지. 이거 고등학교 때 할래? 가자. 똑같은 거죠? 바이가 하나 더 있고요. 여기가 T예요. 뭐뭐 함으로써라고 바이 ING, 바이 유진 더 페이퍼 이렇게 되는데. 얘는 우리가 팔과 동명사에서 센걸 했었단 말이야. 뭐였지? 바이 ING. 어저께 된대 이거. 고등학교 애들. 온 ING. 보여줘. 어저께 정말 했다고. 인 ING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바이 ING 뜻이 뭐니? 뭐뭐 함으로써. 온 ING는 on arriving she left. 뜻이 뭐야? 뭐뭐 하자마자. 누적돼 얘들아. In ING는 In studying English, you need patience. 뭐뭐 할 때. 저못 이겨. 누적된 거 저걸 못 이긴다고. 왜 아직도 못 깨달아서 그래? 나랑 8강 안한 사람도 있지만 8강 한 사람들은 이 핸드아웃을 했었단 말이야. 안 했나? 동명사 관용펜 안 했는 것 같다, 얘네. 핸드아웃. 했네. 이거 했었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한테 어려움을 겪다. 이게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와, 이게. 고등학교 많이 나와, 이거. 여기 있네, 이거. 바이아인지, 오나인지, 이나인지. 어떻게 청구해도 수업한 거 보여줘? 똑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중학교 때다 끝난 거예요, 걔들은. 그럼 그때 가서 하면 되겠네요. 그때 가서 영어 시험 공부할 생각, 시간 있는지 한번 봐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거는 좀 이따 쓰고요. 자, 가자. 그 다음에, as로 갑시다. as는 뭐뭐로서라고 해서, as a cup. 그러니까, 이 사발을 컵으로 사용한대요. 전치사 as예요. as는 심지어 너무 많아서, 핸드아웃에서 as란 단어 하나 가지고 핸드아웃을 만들어 놓은 걸 3학년 교재 할때할 겁니다. 내려가서 in. 뭐뭐를 입고 있느냐 뜻도 있어요. woman in red를 외워야 돼요. 니네가 알고 있는 예문은 이게 제일 쌀걸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은 뭐야? man in black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검은색 속에 있는 남자들이 아니라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남자들한테. 그 영화에 보면은 외계인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다고요. 그래서 Woman in Red는 빨간 옷 입고 있는 여자. 빨간 옷 입고 있는 여자라고 하니까 그 매트릭스란 영화에 보면은 매트릭스 안에 그 빨간 옷 입은 여자가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예쁘니까 니온가가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지시키고 막 하는데 Woman in Red 그거 이제 빨간 옷 입고 빨간 드레스 입고 있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어쨌든. 아, 유튜브에 보니까 별의별 이렇게 다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게 이게 시뮬레이션이라고 막 하면서, 매트릭스가 얘기가 자꾸 연관돼서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여자가 그 영화 찍을 때, 19살인가라고, 그 제목만 보면, 뭐 보고 싶은, 싶진 않아가지고, 19살이니 뭐 이러면서 얘기 나오면서, 그 여자를 어저께 하다가 내가 그 무슨 시뮬레이션이 뭐 했는데, 그런 좀 믿기질 않아서, 다 잘못된 정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스리딩 하는 정보들이 많아서 굳이 안 보는데, 난 역사 쪽 관련된 건 재밌어가지고 어저께 무슨 뭐 동남아 역사, 파키스탄하고 인도 역사, 방글라 아니 어디야 저기 맞아요. 우루과이하고 브라질의 역사 이게 되게 적대적인 관계인 나라들의 역사 같은 거 막. 그거 한번 보면 한 20분 날아가는데 두세 개 보면 그냥 한두 시간 반이 지나요 막. 유튜브 그거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자제해야겠다 그러는데 그난 이상한 거 보는 게 아니라 역사 관련된 거라 되게 재밌어요. 그 스페인이 왜잘 나가다가 이렇게 망했냐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는 그게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그 벌거벗은 세계사인가 있는데 그거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한두 시간 그냥 가요. 요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아라 그러면은 내 방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유튜브만 쭉 다니면서 보고 싶어. 재밌는 게 되게 많대요. 역사가 됐건 무슨 저기 뭐달 비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음모론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재밌어?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우주를 막 날아가는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어, 뭐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대, 대단해. 난 그런 걸 모르고 살다가, 그 막 그런 동영상 보고 있으면 시간 아깝다 이래가지고 안 보다가 어쩌다가 한번 보게 됐더니만, 어, 아이나 다를까? 시간 많이 쓰네요. 예, 워머니 레드 뭐 다른 얘기 좀 해서, 니네는 그러면 안 돼. 나는 내 나이 때는 그럴 수 있는데, 니네는 그런 거 하면 잘못 빠지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니네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뭐 드라마 보면 안 되고, 드라마는 영화하고 다르잖아. 한번 보면 계속 봐야 되잖아. 드라마 보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니네들은 그냥 깔끔하게 영화 토요일 같은데 어쩌다 한번 영화 한번 보고 마는 거지. 드라마는 계속 봐야 돼서 안 돼. 나도 드라마 본 지 십몇 년 지났어. 드라마를 보질 않아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영화는 가끔 보죠. 영화관 또 안 간 지 오래됐네. 크기로 해가지고 in app 반 잘랐다 뭐 이런 거고요. 방법 뭐뭐로 해가지고 in English 영어라는 방식으로 말을 한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큰 건 없어요. 오른쪽 갑시다. 이 부분은 니네가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거라고 하는 게 다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비가 있어야 돼. 비 써. 이렇게 되면 수거라고 하는 건데, 이 비를 빼놓으니까 다 낯선 것처럼 보이지만, 야, 비구 대시 얼마나 뻔한 거니. 왜 비를 빼놔가지고 애들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쵸. 사과의 수동태에서도 잠깐 건드는 데죠. 기억 좋네요. 이렇게 다 비를 쓰세요. 이화여대 가자 얘들아. 열심히 해서 이화여대 가고 서강대 가자. 서울대 갈 건데요. 어우, 더 훌륭하죠. 꼭 가도록 합시다. 여기는 한 페이지네. 3학년권은 이게 두 페이지인데 이건 2학년권은 한 페이지네. 자, 갑시다. 여기는 얘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얘들은 이때까지 해서 얘들은 밑줄친 부분이 다 T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네가 아는 거야. 새로 외우는 거 거의 없어. 어, 이런 데서 행복을 찾고 정말 훌륭한 학생들 많네요. 살짝 미쳤거나 훌륭하거나. 하린이는? 네? 어? 옆에 보면서 웃어? 어, 쟤 미쳤나봐 이러면서 웃어? 야, 우리는 다 미친 사람들이 돼야, 어, 이 학원은 미친 사람들을 원하는 거 아니야. 네가 보기에 얘들이 정상으로 보여? 어? 살짝 미쳐야지. 불광불구. 그치, 준혜야? 너 미쳤어, 안 미쳤어? 미쳤어? 어, 너 미쳤어? 자. 맞아요. 맞아요. 살짝 미친 사람이 이겨요. 게임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요 전부 다 T라고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T라고 하는 건 아니고 빨간색 돼 있는 건데, 문장은 외우지 말고 얘들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Be full of가 be filled with인데 얘들아. 네. 이 feel이 타동사로 뜻이 뭐야? 어, 뭐뭐를 채우다야. 그러니까 얘가 뜻이 수동태잖아. 얘는 단순 수동태네. BPP니까 집중해. BPP니까 this room is filled with books. 책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somebody fills this room with books란 말이야. 원래는 누군가가 이 방을 책들로 채워놨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게 이제 수동태가 된 거예요. 이게 여기 수동태 나오는 거 많죠. 얘도 수동태잖아. 뭐뭐로 지어진. 이게 무슨 대단한 거야. 비 빌트 오브가 뭐 대단한 거야. 그럼 다시 얘들아, 이게 문제를 낼 때는 뭐뭐로 가득하니 아니라 뭐뭐로 가득하다가 되는 거야. 이해하니? 비가 있으면 가득하다야 가득하니 아니야 있잖아. 요 첫 번째 거만 이렇게 할까 다 할까. 가득하다 지어 지다 만들어 지다 화가 화 나다 잘 하다 서 툴다. 아,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놔. 처음에 잘만 책을 잘 만들면 좀 좋아. 자랑스러워 하다 유명 하다
흥미가 있다. 두려워 하다. 싫증 난다. 나다. 나서서. 비슷 하다. 이 지경은? 예. 앞에 것만 합시다. 일부러라도 이렇게 하면서 니네가 알아야 되는 거 봐봐. similar to는 비슷하니야. 뭐뭐와 비슷하니야, 얘들아. to 이하와 비슷하니야. be가 붙으면 비슷하다가 돼야 되는 거라고. 아니, 니네들 이거 내가 몇 번 얘기했을걸? 얘가 뜻이 뭐니? 그랬더니만 행복하다래. 이게 왜 행복하다, 얘들아. 얘는 행복한이란 형용사. 영어에 행복하다는 동사가 없어. 어, 너무. 그러니까 행복해라 그러면 여기 앞에 be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행복해라.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그러잖아요. 행복한 상태가 되라. 즉 행복하다, 행복하라 이거란 말이에요. happy가 뜻이 뭐냐 하는데 행복하다래요. 아우, 도대체 몇 학년인데 아직도 행복하다야 저게. 그럼 안 되죠. 가자. This garden is full of beautiful flowers. 가득 차 있다. This house is built of brick. 설마 브릭으로 적겠어? 브릭스로 적겠지. 너무하네 이거. 여기 브릭도 아니고 브릭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니니? 정말 벽돌 하나로 집을 지어? 쥐가 들어가서 하나? 아유. 가자. This chair is made of wood. 이랬는데 이 of하고 from의 차이는 수동태에서 했어. 기억나냐? 이거 of가 물리적. 아, sorry. 여기다 해야 돼. of가 물리적 변화. from이 화학적 변화고요. 얘들아, of는 뭐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의자는 나무로 만든 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from은 뭐로 만든지 알 수가 없는 화학 제품은 석유겠지 뭐 결국. 근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와인은 포도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포도 알갱이하고 와인하고는 맛은 조금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때 from을 쓴다. 내려가자. 오래 시간 끌 거 아니잖아 여기. be upset about. 예, upset이라는 상태가 이제 이 뭔가를 따라잡았다는 거고 뒤집어버렸다는 게 아니니? 참고로 프로야구에서 시리즈가 지금 이 준 플레이오프인가를 하고 있는데 이 누구야? KT 위즈라고 하는 팀이 5위인데 4위인 두산 베어스가 있는데 붙어가지고 4위를 이겨서 지금 5위 안 애가 지금 3위랑 지금 준 플레이오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으로 치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애한테 뭐라 그러냐면 TV 봐. 업셋 당했다 그래요. 업셋 당했다 그러니까 확 뒤집어진 거라고요. 업셋이 원래 뒤집어진인데 뭔가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게 확 뒤집어지니까 업사이드 다운이 돼버리니까 기분 나쁜 화가 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upset about. 여기 가서 be good at. 뭐뭐 잘하다. 얘는 또 해야죠. be good for 해야죠. 이것도 네 시험 볼 때 이거 하지 않았냐? 네. be good at 하고 be good for 하고 다르다. 쓰세요 이거 지금. be good for는 뭐뭐에 좋다. 그러니까 this food is good for your health. 이 음식은 네 건강에 좋아. 다 아는 것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 뭐,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그 괜찮아요. 화장실 갔다 오는 거 지금 괜찮아. 갔다 와. 말 안 하고 갔다 와도 돼요. be poor as 뭐뭐에 서툴다. 그러니까 원래 poor이란 단어가 가난한이잖아. 그러니까 형편이 별로 안 좋다고. 나는 형편이 별로 없어. 돈이 별로 없어. 수학적으로는. 즉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 밑에 be proud of는 뭐뭐서 자랑스러워하다.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잖니. be famous 뭐뭐로 유명하다. 같은 말이 be known for라는 거잖아요. 뭐뭐로 알려지다. 쓰세요. be famous for나 be known for나 이건 수동태야. be known for는 그쵸? 안경이 걸쳐져 있으니까 무슨 코맹맹이 소리가 나네. 내려가고 뭐뭐로 알려 유명한 밑에 갑니다. be interested in 하면 뭐뭐에 흥미가 있다 라고 해서 my father is. 이것도 수동태인데 얘들아 be하고 ed가 붙어서 수동태인데 대신에 어떤 수동태야? 전치사 by가 쓰이지 않는 수동태란 말이야. 그쵸? by가 안 쓰고 in이 쓰였는데 여기도 be known for도
집중 안 해. 전치사 by가 쓰이는 쓰이지 않는 전치사 by가 아닌 수동태들이라고요. 니네가 사과에서 이런 것들을 살짝 건드렸었어. 사과의 마지막에 있을걸요? 수동태 관용 표현.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 by 이외에 다른 걸로 쓰이는 거여가지고 be made from 아까 했잖아요. 물리적, 화학적. be filled도 방금 했잖아요. be interesting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be known for 수동태인데 by가 아니고 전치사가 다른 애들이 쓰이는 수동태들을 우리가 했었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 이 전치사 편에서는 뭐야? 어떤 형용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면 이걸 수거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형용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온 건 얘가 형용사인가요? 과거분사니까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과거분사니까 형용사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니까 전치사 쪽에서도 이게 다뤄지는 거고 수동태 쪽에서는 이게 과거분사가 형용사인데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수동태인데 by가 아닌 다른 전치사가 쓰이는 거에도 또 따로 나오는 거고 공부한 사람은 계속 반복되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항상 새롭다 그러죠. 이런 게 있었어 이러고 있는 거죠. be afraid of 뭐뭐를 두려워하는 be scared of 같은 말이잖아요. 쓰세요. be scared of 저 위에 안 한 거 있다요. 저 위에 안 한 거 있다. 이게 같은 말을 많이 하는 게 너한테 유리하다는 거는 너무 명백해요. 네가 고등학교 2학년만 돼도 다 알아. 네가 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에 있다 그러면 꼭 얘기할 거. 같은 말 많이 외워. 그런 말 네가 할 거야. 누구나 다 아는 거야. 너가 지금 살면서 그런 말을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한테만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지 뭐 이러고 있지만 네가 만약에 동생 있다면 꼭 얘기해야 되는 거야. 같은 말들 많이 외워놔라야. 나중에 힘들다야. 왜 너는 그거를 말해줄 때 안 깨닫고 이 옆에 동생한테 얘기하면은 걔는 그걸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be proud of하고 같은 말이 뭐라는 거야? take pride in 즉 proud는 뭐의 형용사라는 거야? proud는 뭐의 형용사야? pride의 형용사라는 거 아니야? 그쵸? pride가 뜻이 뭐니? 자부심, 자존감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in 이하에 얘는 뭐뭐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은 상태라 이거야. 쓰세요. take pride in만 쓰면 되겠네 너희들은. be proud of은 앞에 있으니까 take pride in. pride라고 자동차도 요즘에 안 나오지 참. pride라고 차가 조그만 차인데 기아 자동차에서 되게 잘 만들었던 차거든. 근데 기아 자동차가 현대 자동차에 흡수되면서 기아 자동차의 색깔을 없앤다고 기아 자동차 제일 잘 나가던 자동차 두 가지가 뭐냐? pride라는 아주 소형 자동차 없어졌죠. 그 또 하나가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하지 않아.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가 봉고라고 하는 승합차가 있는데 그 봉고차가 기아 자동차에서 되게 잘 나가던 차인데 그거 안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거 이제 기아에서 뭐 만들 카니발 만들잖아. 카니발이라고 내가 타는 차가 카니발인데 카니발 만들잖아. 봉고차 옛날에 봉고차였는데 뭔 얘기하는 거예요? 프라이드라는 단어. 근데 차가 너무 조그마하니까 경제성 있고 되게 좋아요. 젊은 사람이 딱 타면은 딱 좋은 차인데 너무 작으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 차 끌고 다니면은 막 무시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참 이상한 습관이 있어. 나쁜 버릇이는데 조그만 차 타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그거를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이란 말이 있어. 하차감이 무슨 말이냐면 차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이 딱 쳐다본단 말이야 자기를. 그랬을 때 야 좋은 차 타네. 하차했을 때 그 느낌이 좋다 이거 하차감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승차감은 타고 있을 때 좋다는 얘기고 하차감은 내렸을 때 사람들이 와 저렇게 대단한 막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차도 있고 막 이렇다며. 근데 그런 거 할 때 프라이드란 차를 타고 내린 사람들은 좀 약간 그런가 봐요. 근데 실제로는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은 20몇 살짜리가 어쩔 수 없이 차를 사야 된다 그럼 조그만 차 타는 게 맞죠. 경제적으로도 세금도 적고 저기 뭐 이 차값도 싸고 기름도 조금 나가고 여러 가지 좋은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나 여자 중에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났는데 제 차로 가실래요 해서 차를 타는데 저런 프라이드 같은 조그만 차다 뭐 이래 이 사람 차를 뭐 이런 차를 몰아. 야 28, 29살짜리가 그런 차 몰면 정상인 거지. 뭐 갑부집 아들이냐 딸이냐 무슨 뭐 저기 뭐 고급 세단을 몰고 나오게.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한 거야 얘들아. 그게 좀 이상한 거지. 어떻게 야 20몇 살밖에 안 되는데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럼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얘들아, 서양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서 서양 여자들이 되게 놀란 게 우리나라면 대학생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거야. 서양은 50이 넘어도 잘 안 드는 되게 고급, 그래도 뭐 개 가지고 사서 내 돈으로 산 건데 뭐 그건 뭐 상, 왜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드는 고급 백을 스물 몇 살도 안 된 여자들이 그걸 어떻게, 대학생들 보면 다 그런 백을 들고 다닌대요. 난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비싼 건지도 몰라요 나는.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서 되게 희한하다는 거야. 아니 스물 몇 살짜리가 왜 어떻게 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느냐, 스물 몇 살짜리가 어떻게 고급 이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냐. 서양 유럽에 가봐라, 그런 명품 가방 메고 있는 젊은 여자가 어딨냐 이러는데, 가본 적이 없으니까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도 그런 가방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나도 우리나라 사람들 빼고는 그 가방을 드는 걸 되게 비싸 애들아, 무슨 샤넬이니 뭐니. 근데 그거를 굳이 뭐하러, 젊었을 때는 백팩 같은 거 매는 게 맞지 않냐, 더 이쁘지 않니 그게 뭐. 근데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 중에 프라이드 같은 조그만 차를 타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보면은 정신 제대로 바뀌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거든. 젊은 사람이 아껴서 돈을 모을 생각을 해야지. 아, 젊은 나이에 벌써 무슨 카푸얼 이런 게 있어요. 차는 엄청 좋은 거 사는데 집은 진짜 원룸 조그만 데서 막 꾸겨서 자고, 나오면 차는 엄청, 왜, 하차감이 있으니까 남들이 보니까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사람 생각이 다른데 틀렸다는 건 아닌데 나하고 좀 다르다. 나는 젊은 사람이 조그만 차 몰고 다니고 이러면은 어 저 사람은 생각이 좀 제대로 바뀌었구나, 저 여자는 좀 젊은데도 생각이 좀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좋은 차를 타려고 그러는지. 그건 나이 서른 40이 돈 모아가지고 여권 되면 사는 게 맞지 않냐. 나이별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면 조금 눈치 보이는 게 있단 말이야. 니네 나이 때는 공부하는 거고, 니네 나이 때는 외모 가꾸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맞는 거고, 어느 정도 나이 들면 외모 가꿔야죠. 또 더 나이가 좀 작년쯤 되면은 백도 괜찮은 거 메야 되고, 어? 저기 뭐야, 자동차도 좋은 걸 몰아야죠. 알았어 알았어. 아 딴소리 한다고. 저 똑바로 앉아라, 똑바로 앉아. 여기 서서 들어, 서서 들어. 그래 갔다 와. 계속 가볼게요. 프라이드 때문에 딴소리 좀 했고요. 외우셔야 돼요. Take pride in, 좋은 수고예요. Be famous for, be known for 있고요. Be interested in,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라는 거 아니야. 뭐가 다르다는 거야? 전치사가 뭐가 아니고 in이야? 수동태에서 전치사가 by가 아니라 in이라는 거예요. 얘도 수동태인데 be known이면 수동태잖아. be plus pp. 근데 by가 아니고 for가 나왔다는 얘기하는 거라고요. Be afraid of, 몸을 두려워하는. Be scared of까지 했고요. 몸의 실증난, 그러면은 Be tired of, 얘는 봐봐라. Be sick of에도 몸의 실증난이고, Sick and tired of에도 실증난이에요. 쓰세요. 예, 이것도 많이 써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대사가 나요. I'm sick and tired of it. 영화 같은 데 보면 오히려 나와요. 기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 I'm sick of being with you 뭐 이렇게 나오나? 무슨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나왔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아 너랑 있는 건 이제 지긋지긋해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I'm sick of being with you 뭐 이렇게 했나? 아 그 영화도 하도 오래 안 봤더니만. 어쨌든 sick and tired of, 그러니까 봐봐. Be tired of, be sick of, be sick and tired of. 순서 정해져 있어. Sick and tired야. Tired and sick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Sick and tired야. 내려갑니다. Be similar to, 뭐뭐와 비슷하다. 이때 to는 전치사라는 거예요. 뭐뭐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similar가 same에서 나왔을 거 아니야. 예, 나중에 특강할 때 또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갑시다. 예, 다음 가서 동사 함께 쓰이는 전치사라는 말에서 너네한테 좀 센스를 너네가 좀 가져야 되는 게 있어서 봐봐라. 동사 함께 쓰이는 전치사란 말을 네가 들으면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 I love him과 look at me를 쓰는 건 니네가 처음에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오는 애는 얘가 타동사란 말이야. 이 여기 뒤에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동사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란 말은 언뜻 들으면 이것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17과에 16과에 전치사 하고 있는 중인데 전치사가 있는데 앞에 동사가 있다? 그럼 얘는 품사가 뭐여야 돼? 자동사. 자동사일 수밖에 없다고요.
고상황인데 그럼 여기 나온 애들은 다 자동사겠네요. 아니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자라고 쓰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얘는 자동사, 얘는 자동사예요. 자동사라고요. 봐봐, 니네가 센스를 가지란 말이야. 뭔 놈의 센스를 맨날 가지래. 전치사 앞에 있으니까 얘는 자동사라고요. 전치사 앞에 있으면 자동사라고요. 아주 뻔한 거고 중요한 거 얘들아,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풀리는 게 있단 말이야. 디딕다 아무거나 다 외우라고 할 거면 뭐하러 수업 들어. 네가 먼저 이 책 가서 집에서 보면 되지. 왜 여기를 보니? 센스를 가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 얘는 자동사라는 거예요. 얘는 많이 나와요. 심지어 consist of는 수동태로. 자동사니까 뭐가 한데? 수동태 불가예요. 얘 되게 많이 나와요. 수불이라고 해요. 나중에 할 거야. 수불, 수동태 불가. 얘는 전치사가 옆에 있다는 얘기는 자동사라는 얘기. 전부 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예, listen 같은 경우도 to를 보니까 listen은 자동사예요. listen me 이런 말이 없어요. listen to me 그런단 말이야. 이거 봐보세요. 이게 그렇단 말이야. 얘가 뭐냐? for가 전치사니까 자동사 아니에요. 여기 뭐 있다는 거야? 얘가 타동사예요. 여기 뭐 있어야 돼? 명사. 명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집중해.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라고 했는데 이 동사가 반드시 자동사는 아닌 이유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자동사예요. 근데 전치사 얘랑 얘가 항상 같이 쌍으로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야. 대신에 그럼 얘는 자동사가 아니라고. 얘는 명사 나온 다음에 이게 나온단 말이야. 타동사야. Thank you for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얘가 목적어란 말이야. 너한테 고마워 for 이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때는 자동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얘는 자동사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 유명한 애네 얘는. 얘는 자동사고 심지어 laugh는 smile이랑 똑같은 원래 좋은 뜻이야. He laughs widely. 그는 아주 크게 웃었다. 좋은 뜻이야. 근데 at이 붙으면 뜻이 되게 나빠진단 말이야. 비웃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얘는 나중에 수동태 할 때도 하죠. 이거 이어동사의 수동태 할 때 이런 건 자동사라는 거 아니야. run이 그럼 자동사죠. 타동사도 있어. 얘 타동사로 쓰면 뜻이 뭐니? 운영하다? He runs a small company. 운영하다. 맞죠. 맞아. 네, 뭐뭇을 운영하다 할 때 run이 타동사도 있어요. 1형식일 때 달리다, 2형식일 때 운영하다. The well ran dry. 예, 이 형식일 땐 되다죠. become류에 네. the well이 뭐야? the well, 우물이 ran dry, 말라버렸다예요. 되다예요, 되다, ran이. 고등학교도 대답 못하는 걸 니네 입에서 나오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 너네도 좀 애를 써. 여기 전치사 나오니까 얘가 자동사인가요? 아니에요. 얘는 타동사란 말이에요. 네. 사이에 뭐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죠, 이렇게. 그 얘기하는 중이라고요. 옆에 가봅니다. 예. 질문이 있는데. 예. 런의 뜻 중에 물을 틀다 할 때는 2형식이죠. 물을 틀다 할 때. 물을 틀다면은 3형식이 되겠죠. 그 작동시키다가 됐으니까. 아, 작동. 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아, 노래 가사야? 아니요. 그 예전에 아빠가 영어 공부하라고 화장실에다가 물을 아끼는 법을 영어로 쓰신 게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오래 틀지 말라 해서 run. 예, 맞아요. run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흐르다라는 뜻도 돼요. 아. 흐르다 또는 흐르게 하다라는 뜻도 돼요. 러닝 노즈. 맞아. 러닝 노즈가 러닝 노즈는 이제 형용사가 따로 있는 거고 이 run이란 말이 이런 속담이 있죠. still water runs deep. 이렇게 되면 얘는 흐르다가 돼. 흐르다. 얘는 스틸은 뭐야? 형용사로. 야, 스틸이 형용사로 뜻이 뭐야? 아, 정지한, 조용한. 스틸워라는 도시 이름 얘기 아니냐 내가? 아, 그러니까 정지한 물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지한 물은 아닌데 이거. 아, 예, 이거 여기서는 조용한이에요. 조용한 물은 깊게 흐른다예요.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지 않냐? 깊은 물은 조용히 흐른다 그런단 말이야. 니네 시냇가 같은 거 조조조 얕은 데는 근처만 가도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 조조조조조. 근데
내가 전에 라키산맥 여행할 때 그랬는데 나무가 무슨 병풍처럼 쫙 빼곡히 둘러싸여 있는데 도로 옆에 휴게소 같은 데가, 휴게소가 우리나라 휴게소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거긴 그냥 탁자만 있고 화장실 간이 화장실 있고 그래. 정말 우리나라 휴게소처럼 막 뭐 떡볶이 먹고 이렇게 하는 데는 있긴 있겠지만 많지 않아요. 보통 그냥 그런 데에서 사람들이 자기 갖고 다니는 물건 같은 거 꺼내가지고 거기서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잠깐 쉬었다 가자 이래가지고 아우 거기는 운전 한번 하면은 10몇 시간 운전해야 되거든. 그걸 매일 하잖아요. 어우 정말 힘들어 그거. 근데 어쨌든 그 거기서 이제 쉰다고 잠깐 쉬고 있는데 나무 옆에 병풍처럼 나무가 빼박이 쌓여 있어서 몰랐거든. 근데 뭐 하다가 거길 걸어가진 않았을 거야. 뭐 하다가 이제 차에 다시 타가지고 이제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옆에 가니까 그 나무가 사라지니까 옆에가 엄청 큰 강이 흐르는 거예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죠. 강은 소리가 안 나잖아. 깊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깊은 물은 조용히 흐른다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조용한 물은 깊게 흐른다. 이때 run은 흐르다는 뜻이에요. run 때문에 잠깐 딴소리 좀 했고요. 갑시다. belong to 아주 좋은 말이에요. 이게 예, 수동태 불가라고 써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숲을 진불은 뭐니? 써 지금. 숲을 진불 쓰고 숲을 앞에다 써. 수동태 불가. 필기표로 써. 진불은 진행형 불가. 상태 동사라 진정의 불가 아니 진행형 불가. 되게 유명한 애야 얘들아. 얘도 그래. 되게 유명한 애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네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시험에 한 번에 본다는 얘기야 이거. consist of 그 belong to는 되게 유명해. 야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이게 to가 전치사잖아. 네. 그럼 얘가 자동사잖아. 네.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잖아. 네. 수동태는 몇 형식이 가능하니? 4형식. 야 근데 2형식. 아! 와 대단하다. 야 수동태는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야 수동태. 그럼 몇 형식이 수동태가 가능해? 2형식. 아 이 진짜 아름다운 놈들 이거 진짜. 아 아니 3형수 4형수 5형수 써 있는데 야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면 목적어가 있는 게 3, 4, 5형식 아니야? 3형수, 4형수, 5형수가 수동태가 가능한 거야. 이 나쁜 놈들아. 2형식만 가능해? 이야, 독특한 이론이네요. 니네 1, 2, 3, 4, 5형식 핸드아웃에 여기에 1형식, 2형식 써있는데 이 앞에 봐봐. 1, 2형식은 수동태 불가야. 그리고요. 얘는 3, 4형식은 타동사로 옆에 뭐가 없어? 전치사 오면 안 돼. 타목 다음에 타동사 내 목적어가 해야 되는데 전치사 오면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시험 얘들아. married to 틀려. discuss about 틀려. enter into 틀려.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니네 3학년 교재 할 때 요 핸드 아웃까지 붙일 거야? 이번 거에 붙이냐? 이번 거에 붙이나? 이번 거에 안 붙일걸요? 이번 거에 안 붙여요. 3학년 거에 붙여요. 다 이유가 있어 얘들아.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데 왜 안 믿어?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여기는 다음 시간에 T라고 하고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41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